유두보의 비서도가 있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이 긴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다행인 것은 우리는 3층이 아니라 지하로 떨어져 있어서 이제 주일날 이 설교를 성경을 정해놓고 차례대로 이제 성경을 소위 이런 거를 이제 강해식 설교다라고 하는데 본문만 이렇게 차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본문에서부터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그대로 차례대로 내려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자기 틀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석의라고 하고 엑스게시스라고 합니다. 엑스라는 out of 무엇인데 성경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차례대로 정해서 하면 내가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할까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딱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편리한 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교수님은 본문을 무슨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얘기해야 되는가 설교 시간에 졸지 말자 이게 설교의 주제일까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일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공생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게 시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건 정말 쉬운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죠.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받으시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능력을 보여봐라 좀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서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래도 하나도 안 다치고 막 이런 걸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빵의 메시아에서 빵 문제를 해결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좋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읽으면 잘 이해도 되어지고, 감동도 되어지고, 아,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어떤 거는 정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똑같이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시면 똑같은 제사의 방법을 아니 첫째 날 이렇게 하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어떤 말씀 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그 어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만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 이거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좀 교훈하고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쓰여져 있는 거지 하면서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혹은 지금의 우리 시대의 어떤 잣대, 윤리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룰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비율적으로 할 수 있나 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모든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 읽었는데 아주 여기 보면 지리적인 이야기, 장소 이야기, 그 장소도 처음 들어보는 장소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피소드가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리적인 게 많아서 어떤 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도 틀어주고 막 하는 거 보면 집중도 되고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마이크도 없이 설교를 하시고 그러시고 마이크라고 하는 확성기에 도움도 없이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스펄전입니다. 영국의 스펄전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육성으로만 설교를 하는데 몇천 명씩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관대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장면을 그때 당시에는 사진기도 없으니까 그걸 그리운 운동거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도움이 있는데 이제 하면 잘 사용하면 좋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좀 지나친 것도 있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드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파란 건 바다 지중해 여기 지금 여자 하이힐처럼 생긴 게 이탈리아고요. 이게 여기가 바다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가 아주 좁은 바닷길 보스포로스 해협인데 흑해입니다. 검은 바다라는 흑해가 있고 계속 바다가 지중해로 에게해로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밑이 아시아입니다. 지금의 아시아고 여기 이집트, 리비아 여기가 이제 여기는 원래는 육지였는데 사람들이 영국이 옛날 2차 세계전 전에 여기를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수에즈 운하 이쪽을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시아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이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여기가 그리스고요. 그리스 로마, 여기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그리스 로마가 중세 천년을 이끌면서 아시아, 여기를 오리엔트라고 했습니다. 오리엔트 동쪽이라고 해서 여기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이제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데스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를 이제 다 오리엔트라고 했고요.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여기 소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이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성경에 아시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 인도 같은 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시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가 있는데요.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케도니아가 나오죠. 마케도니아 여기 이제 요 마케도니아는 지금 이 여기를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요 발칸의 유고슬라비아가 소련이 옛날 소련이 붕괴되고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쪼개졌습니다. 유고 연방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있는 나라예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 나라 말고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있죠. 여기 이 성경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아가야라고 있는데 요 그리스라는 글자 요 밑에 요 부분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아가야도 육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요 아가야의 수도 역할을 했던 우리 경기도의 도청수지 수원처럼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덴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아테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가 마게도니아고요. 여기가 아가야 지방. 그래서 윗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밑에를 아가야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요 다마스커스라고 할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는데요. 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요 시리아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여기를 전도하고 소아시아 지역 다시 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거기를 신방하려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이 들어와라고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들어와라고 하는 여기에 와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여기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오는 건데, 유럽이 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가서 예, 전도하는, 그래서 유럽 전도가 되고, 여기가 유럽이니까 유럽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설교, 지난주 본문 말씀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에서 은장색, 은으로 세공업을 해가지고 특별히 뭘 만들었냐면 이 아데미 신사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그걸 신이라고 쓰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건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은장색의 대표 주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직업이 같은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이러다가 뭔가 세력이 다 망가진다. 더군다나 아데미 신까지 그 이름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을 선동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 그 에베소의 시장 서기장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사람이 식적법을 위반한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진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0장 1절에 수요가 그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수요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소요 사건입니다. 불법 집회로 그렇게 되었던 거죠. 거기서 요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부터 3차 전도 오늘 본문 16절 가운데 어떻게까지 전개되냐면 여기서 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아가야에 와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아가야를 다른 말로 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헬라 철학. 그 할 때 그 헬라가 바로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떨 때는 아가야라고 쓰고, 어떨 때는 헬라라고 쓰는 게 다 이 아가야예요. 이 아가야의 대표 도시,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서, 소요가 끝나니까 출발을 해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옵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 3개월을 있으면서 이때 아주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바로 이 3차 전도여행,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오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설교 중에 돌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로아에서 이 에베소를 거쳐서 밀레도라고 있는데 밀레도까지 오는 이야기 네.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그 사이에 여러 곳이 요 항구 오늘 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계속 배로 와서 밀레도에 왔다가 밀레도에서 이제 이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체포됐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화면을 좀 꺼주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은 소요가 극심에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데메드리오의 그런 소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 집회에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권면한 후에, 권고한 후에 작별하고, 어디서 작별했냐면 에베소에서 작별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떠나, 거기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그림 그려주세요. 예,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간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것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자, 그 마게도니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 말로 여러 지방을 다니고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겠어요? 헬라. 아, 아가야라는 겁니다. 아가야. 아, 그리스 밑에 동네입니다. 이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헬라의 아가야의 중심 도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것이 여기 이제 거기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고린도다라는 것이. 고린도에서 석 달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 수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세계 선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본고지가 됐던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시 백해서 마게도냐 윗지방으로 해서 다시 빌립보에서 들어와도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바울의 동행자입니다.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이게 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게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들이죠. 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버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로와 드로비모라. 예. 좀 아는, 좀 친근한 이름이 등장합니까? 디모데 등장하고, 뭐, 두기고, 이런 사람들하고 편지, 사도 바울 편지 읽다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 소바도, 뭐,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게도 지방의 그 흥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왜 마게도냐를 가게 됐냐면, 사실은 바울의 목적지,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앞에 성경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1절. 19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친다는 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도가 생각나십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예.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왜 가려고 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읽어본, 아까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로마서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있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연보를 받습니다. 아, 연보, 헌금을 받는데 어떤 헌금이냐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극한 가난, 기근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부재 헌금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 먼저 보내서 야, 이거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헌금 좀 준비해 나오. 라고 미리 사람을 보냈다가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하고 곧장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여기에 갈, 함께 가는 사람, 그 현금을 함께 운반하는 거죠. 그 동방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5절 보시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따. 드로아가 뭐냐면 그 유럽에서부터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온 거예요. 드로아.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고 했죠. 드로아의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그러니까 이 드로아 마게도냐는 벌써 사실은 바다는 좁습니다.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은. 이 어느 정도냐면 이 누구죠? 이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이 대륙 사시라고 해가지고 이쪽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이 골프공을 쳐서 넘기는 거예요. 대륙샷을 하는데 그거를 그 다리에서 합니다. 다리에서 골프공을 쳐서 유럽으로 그 대륙을 넘어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장타가 안 나오는데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광고를 찍고 막 하는 아주 사실은 가깝습니다. 이거 보면 눈으로도 건너 보입니다. 드로아로 먼저 이 동행자들, 동반자, 바울의 동역자들이 먼저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7일을 머무는다. 자, 바울이 이제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16절 봐보세요. 16절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에베소를 그냥 건너서 뛴 거예요.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 바울이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고 급히 갔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목적지가,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가는 목적은 뭐냐면 부재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6절에 절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무교절. 16절에 오순절. 자, 무교절은, 무교절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인, 아, 저기, 유월절. 6월, 월당한다고 그러죠? 월장한 날, 패스오버입니다.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 구원하실 때, 애굽의 그 파라오, 바로를 무찌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바로의 그 왕의 아들에서부터 계집종의 아들에게까지 또 짐승, 양이나 소도 그 양이나 소의 첫 번째 새끼, 첫 새끼들 이런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첫째로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 자식이 있으면 둘째, 셋째는 없을 수도 있죠. 자식 하나밖에 없으면. 그런데 첫 자식이 있기만 하면 첫째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는 집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기둥과 설주라고 하는 기둥과 기둥 위에 있는 임방에 피를 바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월장하겠다, 지나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심판이 이루어진 날을 하나님이 그 날이 너무나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이스라엘 달력의 1월 1일로 잡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이 새로워졌어요. 그 유월절 그 날이 이스라엘 달력의 1월 1일이 된 겁니다. 뉴 캘린더로 바뀐 거죠.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그 절기를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입니다. non-east bread,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는 옛날 개떡과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이 지나야 이 미리 이게 부풀어 올라서 그걸로
빵을 먹을 것을 떡을 해 먹었는데 급하게 갑자기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갑자기 마니까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 비틀지 않은 그 떡을 그냥 그대로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그 나와서 그날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떡 같은 부풀지 않은 그런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 옛날 하나님을 구원해 애굽에서 구원됐을 때 우리가 이걸 먹었지라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월절 하루고요. 그날로부터 일주일을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절기가 그날로부터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그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초순, 중순, 상순 할 때 순자가 열을 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하는 50일이 되는 거죠. 그 50 할 때 펜타곤 하면 다섯이지 않습니까? 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는, 그러니까 16절에 지금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서부터 16절에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내가 가야 되겠다. 바울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지금 50일밖에 안 되는 사이에 배를 타고 아까 그 긴 거리를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부터 서둘러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봐보세요. 7절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 옛날 성경 혹시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조금 고친 성경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서부터. 유대인들은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밤새부터 해지는 때부터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이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언제 시작하냐면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밝아오는 거죠. 낮으로,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일하시니 빛이 있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저녁부터 시작. 이게 히브리인들의 시간관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시간관념은요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는데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어도 역사는, 시간은 밝음으로 이어집니다. 밝음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아마 우리 한민족, 우리 역사 중에 뭐 700 몇 번의 외침을 받았다. 한 번도 다른 나라 침공해 본 적은 없고 계속 침략만 받았던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역사 가운데 굉장히 그런 고난의 역사가 많습니다. 분단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의 역사관이 희망으로 끝난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거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단들이 그 신천지라는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마지막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밝음으로 긍정적인 역사관, 긍정적인 미래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죽기도 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 혁명 시기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인데, 그때 헬라, 아까 우리 헬라라고 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날 저도 옵니다. 그런데 싸우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안식일날 저도 옵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가 안식일날 되지 않도록 기대해요.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대해요. 그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자, 안식일날. 그래서 이제 후대에 가서 라피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 있게끔, 공격적인 전투를 말고 최소한의 전투를 하게끔 그렇게 나중에 가는 수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런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가 주일을, 오늘날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 예배. 이걸 주일, 주님의 날, 로즈데이, 주님의 날로 일요일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전통이 어디서 생겼느냐? 오늘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아직 이것이 정착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것, 이걸 요즘은 이것을 의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모이던 안식일날 안식, 바울이 지금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을, 바울의 전도행을 잘 살펴보시면 다 어떻게 모이냐면 안식일날, 어디에서? 회당에서. 유대인의 전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지금 전도행이 1차, 2차, 3차에 오면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구약만 가지고 있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모이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안식 후 첫날 따로 모이는 것입니다. 따로 모여서 거기서 성찬을 합니다. 떡을 떼는데 이 떡을 떼는 것은 교제의 목적이 있죠. 서로 교제. 이때 떡을 떼는 것은 그야말로 식사입니다. 요번에도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물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더 작은 아주, 아직도 목사님 가정에, 그 아파트에서 모이는 교회인데, 적은 수가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성찬을 정말 성경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뜻에서 큰 떡을 만들고, 이거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죠. 그리고 잔도 이런 잔으로 볼에다 포도주를 담가 놓으면 그걸 떠서 자기가 마실 만큼 떠서 이제 이 잔 가지고 계속 먹으면 안 되니까 뜨는 잔으로 하나 떠서 자기 잔에다가 부어서 그걸 가지고 떡 띄고 잔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그리고 이제 한다는 그런.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식사처럼 먹었습니다. 떡을 떼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교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 그 떡을 떼는 그 일 속에 주님의 십자가,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으로 하셨던 그 일, 그 유월절 만찬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무교병을 먹는 그 일입니다. 그것을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
안식구 첫날, 일요일이죠. 오늘의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모여서 이것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서에 부활하셨을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부활하셨을 때 안식후 첫날 무덤까지 그 복음서 말고 사도행전의 첫 번째로 나온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던 예, 성찬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물론 자기가 혼자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배 뭐 인터넷 다 되니까 아주 오케스트라의 좋은 음악 단지에 좋은 시설이 있는 아주 잘 짜여진 예배를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혼자 물론 아주 병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혹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배를 지금 타고 있는 선원이다 이런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영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서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는 성찬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보통 두 번, 세 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성찬식을.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적이 될 수 있죠. 이 습관적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아마도 이 초대교회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성찬을 그 주간의 첫날에 따로 모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의 모인 안식일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따로 모일 때 아마도 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면서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 계속 성찬을 위해서 모였다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어. 그러니까 이 강론은 어떤 강론이냐면 고별 강론입니다. 바울이 이제 언제 돌아올지도 사실 잘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처럼 뭐 교통이 많이 잘 발달되어 있고 비행기로 막 다니는 시대가 아니어서 사실은 바울이 이때 떠날 때 고별 아주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20장 후반 들어가면 밀레도에서의 고별 연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론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별 강론입니다. 그리고 방중까지 했던 심야 강론입니다. 드로아에서. 자, 이 바울의 고별 강론이 심야 강론이 되도록 하죠. 방중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열심입니까? 천주의 열심입니까? 현대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분도 이제 이름 저처럼 강의 스타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에베소서가 막 그 강의 설교 보면 에베소 1장밖에 없어요. 얇은 성경을 그것을 강의하는데 에베소 책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도 12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절에 그러나라고 그런 제목 설교 제목도 그러나요. 그 그러나라고 하는 그 역적 왜 그러나라고 하는지 그걸 하루 한 주에 설교를 합니다. 한 절 설교하는데 몇 주일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 그것도 설교를 한 번씩 하면 3시간 4시간 설교를 했다고 해요. 이런 설교를
저도 설교가 우리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좀 긴 편의 설교인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를 아까 안 나온 청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설교가 너무 길어서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어느 타지방으로 이사 갔다가 수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그렇게 설교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이 더 대단한 거죠. 자,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강론을 하고 있어요. 심야 강론, 밤중까지. 이게 바울의 열심입니까? 청중의 열심입니까? 물론 이게 둘 다 맞았겠죠. 바울의 열심과 청중들, 제자들, 드로아까지 지금 동행해서 왔던 그 사람들과 또 드로아에 있던 기존에 있던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가면 언제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에서 밤을 세워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왜 많이 켰냐? 등불이 많아서 요즘 우리 여기 형광등 다 켜고 있는데요. 이 등불이 사실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이런 물자가 그렇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 호롱불, 기름불로 하는 등불이었을 텐데 일부러 여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받았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받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를 받는데 하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 자기를 뭐 하나 하고 바깥에서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라,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하니까 바깥에서 듣는 사람들이 얘네들은 다 식인종인들이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식인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누굴 잡아먹겠어요? 오래된 찔긴 고기 먹지 않고 어떤 고기 먹겠어요? 야리야리한. 그래서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이 아이들을 그걸 먹는 그런 식인종들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퍼져나갔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이게 보니까 남자 여자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르를 뭐라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음란한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인종의 오해고 또 하나가 음란한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불을 많이 켜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일 때 그들이 밝은 곳에서 등불을 많이 켜놓고 이렇게 우리 모임이 건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절 유두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운이 좋은. 이 사람 정말 운이 좋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졸다가 이렇게 죽었으면 그걸 끝났을 텐데 능력 많은 바울 옆에 있어서 이게 포춘이 아주 운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 정말 이기지 못하는 게 천하장사도 이기지 못하는 게 눈꺼풀 아니겠습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으로 떨어지거나 일으켜 죽었는지. 예. 우리 가까운 여기에 철길 너머에 유두고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선의 집이라는 것을 나눔과 선교회라는 줄여서 나선의 집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뭘 하는 것이냐면요 주로 이렇게 비행 청소년 플라잉, 날아다니는 비행이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비행입니다. 아주 불량한 비행, 나쁜 행동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 중에 여기 이제 안양교도소에 가면 그 옆에 분류심사원이라고 있어요. 뭘 하는 곳이냐면 이 미성년자들이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기 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이 아이를. 그래서 얘는 죄가 많으니까 재판받고 소년원에 가야 된다 라는 아주 강도 높은 애들에서부터 얘네들은 훈방을 해서 부모님들이 있고 돌볼 사람들이 있고
이 아이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훈방을 해요. 그래서 훈방에서부터 소년원까지 가는 7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분류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도 갈 때는 없어요. 누가 돌볼 부모가 되는 게 없어요. 가족들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셔서 아이를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아주 센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좀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에서 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나서매지.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러나요. 부모님이라는 가정이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뭔가 잘못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법원, 불교심사에서 위탁받아서 아이들을 생활공동체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학교도 보내고, 하면서 아이들을 계도하는 그런 나섬의 집. 근데 그 나섬의 집을 운영하는 선교의 이름이 유두고 선교예요. 그 선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은 해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래서 한번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왜 이름이 유두고 선교회입니까? 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잖아요. 이름, 선교의 이름이 유두고 선교회예요. 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를 바로 내려가서 보고, 그 몸을 안고, 그리고 그에게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생명, 아니, 이 졸다가 떨어졌어도 이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비록 자기 실수로 잠깐 잘못해서 나쁜 길에 들어섰지만, 이들에게도 귀한 생명이 있고 귀한 인생이 있는데,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유두고 선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생활하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주고, 학교에 부모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그 분이 대신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고, 이제 동네 간사분 한 여자분이 계시니 어머니 역할하고 아버지 역할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여기는 수원 여기 일정 남자 학생들 남학생들만 있고, 또 어디 여학생들만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 유두고, 그래서 그 선교 때문에, 그 선교 때문에 유두고라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그도 살아야 한다. 이 사람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그냥 사람들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그에게, 그도 살아야 한다. 그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요,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올라가 떡을 뗍니다. 아니, 7절에 떡을 떼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막 강론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기억이 들거든요. 고등학교 때 책상이, 1인용 책상이에요. 애가 하나가 엎어져 잡니다. 수업시간에. 근데 졸다가 이렇게 해서 쿵 하는데 보니까 책상이랑 학생이랑 같이 떨어졌어요. 유두고가 3층에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 모임 어떻게 했어요? 이 드로아의 부흥회, 이 사경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날 거 아닙니까? 사람 죽었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바울이 와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이건 더 대단한 일이에요. 죽어도 큰일인데 살아도 큰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임. 근데 아주 아주 차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 그래서 막 그 일을 사람에게 영광을 난리를 하고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아주 그냥 일상의 일들.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떡을 떼고 모이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이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것, 특별한 것에 대한 유혹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상적인 일, 매주일, 매일, 내일 먹는 밥, 매일 매주 듣는 그 말씀, 그것이 어쩌면 생활화될 때, 신앙이 생활처럼 주어들,
뭐 특별하게 요동은 치지 않고 특별하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신앙에 그렇게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도를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여러분, 이 호흡으로서의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요, 여기 옆에 사람은 호흡하면 안 들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갓난아이들요, 애기들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어쩔 때 보면, 야, 지금 살아있나? 숨 쉬는 건가? 하고 가세히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아이가 이상해지면, 뭐, 감기 걸리고 하면, 금세 새색됩니다. 숨소리가. 그래서 안타까워요. 막, 밤새도록 막, 이 코가 막혀가지고 새색거리고, 숨소리가 많이 들리면, 이 아이는 지금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호흡소리가요, 언제 호흡소리, 호흡이 들리냐면, 갑자기 교회 늦었다고. 여러분들은 뭐, 한 5분, 10분 늦는 거는 늦는 게 아니죠. 여러분, 늦지, 헐레벌떡 뛰어오고, 헐레벌떡 막 4층, 5층 넘으려면, 이게 뭐예요? 과도한 운동,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면 호흡이 느껴집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또 어떤 사람이 호흡이 느껴지냐면, 환자, 병이 약한 사람은 호흡이 느껴져요. 기도가 호흡이라면 사실은 기도하는 게 어때요?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가 그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행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아예 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교회지만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특세라는 걸 합니다.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거죠. 특별자가 붙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하는 게 특별히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 특별한 것에 우리가 자꾸만 중독이 되다 보면 그것 역시 특별해지지가 않는 거죠.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이. 기도가 일상이 되고 말씀 보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세끼 밥 먹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듯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일상이 돼서 뭐 요란을 떨고 뭐 그걸 뭐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외식하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이후에도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그 마지막 밤을 그렇게 보냅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살아난 청년에서 적잖은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 여기서부터 계속 못 듣던 지명이 나옵니다.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이것도 지명입니다. 다 해 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들이에요.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 밀레도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일 그리고 밀레도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바울이 지금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하니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며 이 급히 가 서두른 바울의 긴장이 있습니다. 여행의 긴장이. 근데 그 긴장, 서두르는 그 사이사이에 바울이 강론을 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지도와 함께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우리가 첫날에 모였습니다. 일요일, 이날이 달력의 첫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주말이 언제예요? 주말. 주말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할 때요.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 오죠? 그러면 꼭 물어보면 주말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일요일까지 주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말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요일. 뭐부터 시작해요? 일요일. 주일부터. 뭐부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 마지막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7일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자마자 창조되자마자 뭘 했어요? 안식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인간은 뭐부터 시작한다?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오늘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월요병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월요일날 시작이 아닙니다. 주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말, 토요일날 쉬시고, 토요일날 여러분 즐거운 여가를 가지시고, 주일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유두보 같은 청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그거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보는 그 사람,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그도 살아야 하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생명 하나 가치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느 인생 하나 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존귀한 인생.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